사람이 그냥 완전 누구한테 엄청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하고 오셔서 저렇게까지 심해. 전 그분들을 리딩할 때 빼고 처음 뵀어요 그날. 근데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촬영할 때 진짜 여기만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이도현입니다. 취향 맛집 줌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되게 색다른 경험이고, 이렇게 제가 반지를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찰 일이 없는데, 이런 시계와 팔찌와 반지가 함께 이제 보여야 되는 화보 촬영이다 보니 쉽진 않더라고요. 이게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,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의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뭔가 있으면 할 것들이 있으니까. 이거 봐라. 사실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, 특히 엄마가 이 팔찌를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이걸 보면서 좀 되게 아, 이쁜 게 세상에 많구나, 사고 싶긴 하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계가 종류가 꽤 되더라고요. 근데 한두 개 정도는 탐이 좀 났었던, 스타일링적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아이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이 사극이고 그 고유의 한복을 입다 보니까 저는 그 한복을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옷을 또 평소에 입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만의 매력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았나. 그래서 계량 한복도 한두 벌쯤은 있으면 여름엔 입기 좋겠다 좀 싶기도 하고. 사실 명대사는 할게요 망나니가 아닐까 싶은데. 할게요 망나니. 가르침 줄게요. 가르침 줄게요 망나니. 그리고 그 대사가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, 그 씬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산 같았던 씬이었어서 대사는 그게 아닐까? 오늘 보셨어요? 아니요, 어제 촬영하느라 못 봤습니다. 저도 봐야 되는데 좀 쉬는 날에 몰아서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. 다 보셨어요? 재밌어요? 어때요? 아, 그래요? 명장면은 사실 제가 지금 2를 아직 못 봐가지고. 명장면 뭐가 있나요, 저? 잠깐만 있고. 네, 명천. 아, 그때 보는 거.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. 명천 선배님이 분장을 확 바꾸고 오셨거든요. 그 전에 저랑 딴 걸 찍고. 사람이 그냥 완전 누구한테 엄청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하고 오셔서 저렇게까지 심했구나. 아, 내가 저렇게 한 거니까. 그때 그걸 보면서 좀 더 연기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이거 3 나올 것 같더라고요. 3요? 아, 3 나오면 좋죠.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기억나는 게 총 촬영 통틀어서 만나는 씬이 많이 없어요. 다른 그 가해자 역할 선배님들을. 근데 제 성형외과에 이제 연진과 혜정이 오잖아요. 리딩할 때 빼고 처음 뵀어요 그날. 그 장소에서. 근데 제 눈앞에서 처음으로 싸우잖아요. 딱 벌어버리는 건데? 내가 이렇게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 시선을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? 전 좀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가을이는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오래 못 봐, 저도 못 본 지 좀 됐는데 이제 캠프를 가서 지금 굉장히 친구들과 사교성도 많이 늘었고 살을 많이 뺐어요. 가을이가 그 캠프를 갔을 때 16.8kg였는데 지금 13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강아지한테 3. 몇 kg는 사람한테 한 15kg, 2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되게 보고 싶네요. 저도 빨리 쉬는 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단 좀 같이 깨우고 자고 싶고 산책도 좀 하고 싶고. 촬영하다 보면 강아지랑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. 가을이 사진 조만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4월 26일 날 JTBC에서 10시 반부터 이제 나쁜 엄마라는 저의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됩니다. 제가 맡은 역은 이제 강호라는 역할인데 검사입니다. 검사로서 부모님의 어떠한 일을 이제 처리를 하던 과정에서
우리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한 번 더 겪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. 4월 26일이 첫 방송이에요. 4월 26일 많은 시청과 관심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, 너무 영광스럽게도 불가리와 함께 커버를 찍게 됐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특히 코스모폴리탄 많은 구독,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 따라라 따라라.